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매주 금요일마다 문화상품 복권을 남설입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게임팟입니다. 자, 오늘 9.3패치 노트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좀 원딜 쪽에서 많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3패치 노트 아칼리. 아 근데 아칼리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너프지. 얘는 체력 재생률이 증가했고 기력이, 아 그 아칼리가 회복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장마 쿨이 좀 더 길어졌네요. 장마 쿨도 길어지고 이제 적포탑 근처에서, 야 이거 근데 개꿀 아니야? 이제 다이브 간다는 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좋은 거지. 뭐 상대 다이브 할 때 아칼리 다이브 한다 뭐 이런 거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도 확실히 큰 너프예요. 아칼리가 뭐 체력 회복도 엄청 좋았는데 이 정도면은. 자, 그 다음 아트로스. 체력 재생량이 증가합니다. 체력 재생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증가를 했네요. 라인 유지력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자, 파멸의 돌진. 아, 파멸, 이거 파멸의 돌진으로도 체력 회복을 했었는데 이제 체력 회복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횟수가 충전되지 않고 재사용 대기 시간이 좀 더 길어졌네요. 뭐 아트룩스는 지금 뭐 계속 너프 먹는다 하고 있는데 계속 건드렸어야 했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이 정도도 괜찮네요. 근데 이러면 또 아트룩스랑 아칼리는 계속 나올 거야, 느낌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이렐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 증가량과 방어력이 증가했지만 큐스킬 미니언 데미지 올라갔고 마법 피해는 이제 없어진 거겠죠. 마법 피해는 없어졌고 물리 피해만 막아준다 하고 명중범위 시각 효과가 확인되기 쉬워집니다. 이렐리아도 너프가 맞고, 보면은 피해량이 아니라 이제 공격 속도를 많이 올리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또 공격 속도고 여기서도 공격 속도고. 이렐리아 같은 경우는 뭐 공격 속도도 판정이 좋아가지고 뭐 이 가거리 발사 미니언 또는 몬스터를 기절시키지 않습니다. 그럼 정글 둘 때 더 힘들어지겠는데, 아칼리 카밀 같은 경우는 정글 카밀이 좀 너프를 먹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거를 보면은 정글 카밀이 너프를 먹었다. 자, 그 다음 카시오페아. 아, 카시오페아는 진짜 너무 바텀 유저면 알까요? 그냥 치만 키치치 하면 그냥 끝나기 때문에 이거 카시오페아는 무조건 너프 끝냈어야 했어. 너프 진짜 잘 먹였다 얘는. 자, 그 다음 솔직히 이번 패치의 메인 중에 메인 원거리 딜러들의 아이템이 대규모 패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이제 옛날에는 치명타 챔프들이 많이 안 떴는데 그거를 좀 더 기반으로 해서 패치가 된 것 같거든요. 민첩성의 망토가 돌아왔고 가격은 800원에 치명타 확률 20%입니다. 그 다음 무한의 대검에도 이제 치명타 확률이 좀 더 다시 생겼고,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 2배라는 효과가 없어졌고 치명타 피해량이 25% 증가합니다. 뭐 옛날에 있었던 무한의 대검이랑 똑같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무한의 대검이랑. 자, 그리고 이제 정수 약탈자가 좀 업데이트 이렇게 돼가지고 좀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아이템들이 또 좀 변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정수 약탈자로 돌아왔어요. 치명타 확률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마나 회복량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정수의 불꽃이 사라지는 옛날 정수 약탈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쇼진의 창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수의 불꽃을 가진 아이템이에요. 즉 그 정수의 약탈 보면은, 아 정수의 불꽃 보면은 막 궁극기 쓴 다음에 막 나머지 스킬 때 막 쓰면은 막 쿨감소 빠바박 됐잖아요. 그 효과를 얘가 가진 거예요. 이 아이템은 이제 뭐 잭스나 아니면 루시아 뭐 이런 애들도 갈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자, 폭풍 갈퀴. 일단 가격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 공격력 낮아졌고 공격속도 낮아졌다. 하지만 이동하거나 공격하면 충전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두나가 생겼네요. 중첩 100이 되면은 다음 기본 공격시 65의 마법 피해와 두나를 합니다. 그 다음 충전 효과의 위력이 30% 증가하며 대상을 40% 두나시킵니다. 원래는 공격력이랑 공격속도가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두나가 생겼네요. 그래서 오히려 추격을 좀 더 쉽사리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변경되었어요. 이 아이템이. 자, 계속해서 보면은 유령 무의도 가격은 이제 떨어진 편이고 그 다음에 공격 속도랑 치명타 확률이 많이 떨어진 편이지만
피해를 받아 체력이 30% 이하로 내려갈 경우 2초간 뭐 방어막이 생성된다네요. 이거는 약 말 그대로 원거리형 그 스테락이죠. 뭐 말을 들어보면은 원거리형 스테락이고 좀 더 자기 중심적으로 좀 잘 버티는 그런 아이템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뭐 데미지가 뭐 내려간다거나 이런 건 없고 오히려 이제 방어적으로 좀 더 수비형으로 바뀌었네요 아이템이. 그리고 파편은 가격이 200원 더 저렴해졌고 열정의 검도 100원 저렴해졌고 고속 연산포는 그냥 가격과 치명타 확률만 변경되었고 루나네 허리케인도 가격과 치명타 확률만 변경된 점이네요. 그리고 스태틱이 조금 더 변경이 됐는데 스태틱은 공격 속도는 늘어났지만 치명타 확률은 떨어지고 가격은 200원 더 저렴해지는 그런 아이템으로 변경이 됐네요. 자 그리고 최후의 속삭임 가격이 증가합니다.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방어구 관통력이 증가합니다. 뭐 150원 정도 비싸진 거 치고는 버프가 좋네요. 그래도 최후의 속삭임 뭐 이거 갈 시간에는 거의 이제 후반부다 보니까 차라리 조금 더 좋은 옵션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공격력이 50 올라갔네요. 이거 좀 버프를 먹을만 했지. 자 그리고 리산드라 뭐 리산드라 같은 경우는 데미지 조금 아니 마나 소모량이 조금 증가했고 그 다음에 뭐 2의 피해량이 좀 감소한 정도? 이제 이 얼음각기 경로 끝 부분이 600사거리 안에 있는 적 지형 전장이 아닌 게 숲을 위로 표시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리산드라 같은 경우는 2가 정말로 로밍 다니기도 좋고 갑자기 이니시를 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표식 남기는 게 정말 우리에게는 엄청 크나큰 이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겨두는 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사이온 같은 경우는 피해량이 뭐 너프 먹었습니다. 충전 데미지량도 너프 먹었고 W의 재생 대기 시간이 쿨이 길어졌습니다. 뭐 이 정도로 설명할 수 있고요. 자이라는 뭐 식물 피해량이 좀 너프 먹었다고 하는데 이거 뭐 크게 너프 먹진 않았네요. 그냥 살짝 깔딱 건드린 정도? 그냥 뭐 미니언 평타 한 대 좀 덜 안 맞게 해주는 정도의 너프. 크게 너프는 아니네. 이거는 읽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니언 및 몬스터 보디 현상금은 읽고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이 패치로 인해서 분명히 원딜이 하드캐리형이 많아질 거고 그로 인해서 서포터의 영향력과 정글 영향력이 분명히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번 패치로 인해 확실해진 거는 이제 미드 탑 정글의 카드캐리형 챔프들이 뭐 원딜을 막할 수 있는 챔프들이 많이 너프를 먹었다는 거는 이번 시즌9에서는 원딜 시대가 올 거라는 거를 가정하고 서포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 될지 딱 보여주는 패치인 것 같네요. 네 뭐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